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의 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직 국정원 출신이신 서경대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조폭의 계보와 악랄했던 조직의 보스들의 근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장교양성학과입니다.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출신도 굉장히 화려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분들을 또 양성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조폭이라고 말하는 게 조직폭력배 그 단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폭력배의 정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사실 조직폭력배라는 용어 자체는요, 그리 오래된 용어가 아니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사 실무자들이 조직폭력배다 이렇게 이제 붙였고요. 단순하게 이익이나 이권만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인데 이걸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량배, 네, 깡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었죠. 깡패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는 뭐 큰형님, 형님, 뭐 똘마니 이렇게 서열을 정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단어들을 저도 정말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막 들어봤었거든요. 뭐 으깨, 뭐 누구의 오른팔이니, 뭐 왼손이니, 오른손이니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 현행법상으로 범죄단체 뭐 구성죄? 뭐 이런 게 또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형법에 보면은요, 사형이라든지 무기, 그 다음에 이제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할 목적으로 이제 단체라든지 집단, 조직을 이제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또 그 구성원으로 활동할 경우에 그때 성립하는 범죄, 요게 이제 범죄단체 구성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데 눈여겨봐야 할 거는 뭐냐 하면은 같은 폭력이라도 범죄단체에 의해서 폭력이 일어나면 요게 이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아,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네, 단체로. 보통 범죄는 내가 마음속에 내가 범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라도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마음만 먹은 거면은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흑심을 품어도 간음죄다 이런데 그거는 성경 얘기고요. 범죄는 범죄 행위를 해야지 범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 조직 폭력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단체라든지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담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네요. 구성을 하고 가담하는 것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게 그런... 특이하죠, 그죠? 네. 그만큼 이게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폭력 사건이 생기잖아요. 조직 폭력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범죄 단체가 아니다. 그냥 뭐 어떻게다 보니까 폭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뭐 또 한 건 엮어야지 이제 이게 또 수사가 제대로 되고, 그쵸. 또 자기 실적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조직으로 엮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쫓고 쫓기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무슨 파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많이 들었죠. 들어봤는데 이런 무슨 무슨 파라는 것도요, 대개는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뭐 내가 오늘부터 칠성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들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한다. 너는 영등포파. 아. 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임의적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는 네, 저는 네. 또 궁금했던 이야기이기도 네.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본인들이 이름을 정하고 뭐 우리는 오늘부터 물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붙여주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교수님, 아까 전에 이제 그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직폭력배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단어 말고요,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조직폭력배가 등장한 건 언제일까요?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나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부터 보면은 뭐 왈패라는 얘기도 있고요, 무뢰배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기록상에는 보면은요, 조선 중기 이후에 그 금괴라는 폭력배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폭력배가 조금 유사한데요. 대체로 보면 이제 설이라고, 혹시 설이 뭔지 아세요? 설? 예.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첩의 자식을 설이라고 합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도 아니고 애매한 분입니다. 이런 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인, 양반 밑에 있는 중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비들도 있죠. 노비들 같은 이런 하층계층 사람들이 이제 계모임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뭉쳤다고 해요. 특히 조선시대는 신분사회고 늘 뭐 양반한테 괄시당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나줄 때 좀 부풀이 할 때가 필요하고 좀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 일가를 약탈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무뢰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실록에 보면은 조정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계라는 거군요. 네.
이제 그들도 약간 개인과 개인이라기보다는 예, 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예, 단체로 또 형성이 예, 예. 됐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폭 사실 일제강점기 서울을 중심으로 대개 이제 일본 야쿠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대개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보를 대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네. 이렇게 한 4기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이 이 네. 조폭에도 계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1기, 네, 2기, 네. 3기, 4기 뭐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한 4기 정도에 그렇습니다. 해당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1기 조폭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흔히 이제 남만파 주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아실 텐데 네. 일제강점기가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1930년대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누구죠? 김두한이라고. 야인시대! 아시는군요. 네, 너무 좋아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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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시기부터 대체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그나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직후까지가 대개 이제 낭만파 주먹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일제시대에 보면은 경성에 상권이 형성되는데 종로에는 조선 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고요. 명동 일대에는 이제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로에는 조선 상인들을 속에서 기생하는 폭력 조직이라든지 폭력배가 있었는데 그 두목이 이제 원래 김자진 장군 아들로 알려진 김두한입니다. 명동에 있던 그 지역에는 명동패라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요 두목은 하야시라는 사람입니다. 김두한은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뭐 청계천 밑에서 아주 험하게 자라면서 네. 싸움하는 게 그냥 그 일상화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뽕이라 그럽니다. 이뽕. 이뽕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간 일본 말 비슷한데 한 방만 맞으면 누구든지 상대가 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만큼 네. 아주 싸움을 잘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싸움꾼입니다. 이 이제 김두한이가 청계천 밑에 거지 생활을 하다가 한 18살 때 그 당시 이제 종로에 있는 그 상권 일대에 종로패라는 주먹패가 있었는데 한 사람을 신마적, 한 사람은 구마적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신마적은 엄동욱이라고 해서 아주 그 에리트 출신이고 구마적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로패를 다스리는 두목인데 이거는 이제 1대1로 붙어가지고 김두한이가 하나씩 하나씩 깼습니다. 둘 다요? 예. 멋지다. 순서대로 깨가지고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죠. 종로패 시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야시라고 그랬는데 네. 하야시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일본에 건너가서 야쿠자 조직 밑에서 컸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명동의 자리를 잡고 야쿠자의 비호를 받고 제국주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겠죠? 많고 그러니까 이제 헌병과 경찰이 종로패가 아닌 명동패를 조금 편을 많이 들어주고 비호를 많이 해줍니다. 대개 이제 그때 경성 중심으로 이게 이제 도시가 조금 발달하면서 동천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경성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중에 보면 청년들 중에 지방에 있을 때부터 좀 끈들끈들하고 그죠 나 주먹 좀 쓴다 이런 친구들이 주먹패에 대개 이제 가담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야쿠자 흉내를 내가지고 뭐 자기들이 스스로 협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때는 왜 낭만파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싸우긴 싸우는데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쇠파이퍼 이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울 때도 한 사람 대 뭐 여러 사람이 달려붙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대개 이제 1대1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1대1 싸움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면은 깨끗하게 성복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그 멋있는 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를 낭만이 있었다고 해서 낭만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낭만파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맨주먹끼리만 딱 그렇죠. 부딪혀서 예, 예. 이유를 듣고 나니까 진짜 칼이나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칼로 확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낭만 있게 느껴지긴 예. 하네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자기들은 협객이라 그러고 낭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주로 하는 일은 장인들이 있으면은 보호비 명목으로 띵떡한다. 이런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양아치나 다름없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건 뭐 삥 뜯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어렸을 때 삥 좀 뜯겨봤거든요. 그래서 뜯겨본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기억이 오래 남죠? 정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요. 너 얼마 있니? 이러면서 이마를 한번 밀침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낭만에 진짜 맨주먹의 시대로 알려져 있는 게 일기 조폭들이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요 어쩌다가 그 낭만의 주먹 시대가 저물고 이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건가요? 어느 날 느닷없이 해방이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렸던 해방이 아니고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갑자기 이제 됐죠. 그러던 중에 이제 김두한이 우여곡절 끝에 정계로 나서게 됩니다. 아, 이제 나름대로 또 그 당시 해방 전국에서 김두한이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네. 이 주먹 이런 게 이제 더러 필요하기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코를 받고 이렇게 정계를 나서다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계속 주먹 두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김두한이는 사실은 폐해서 스스로 아웃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말 어떤 그 상징적인 김두한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게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완벽한 큰 이제 산봉우리가 있다가 산이 무너지니까 이제 요만한 것 사람들이 이제 다 네. 나도 대장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네. 이 중에서 이제 특히 눈에 떠 있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씨름 선수 출신인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네. 오. 영화 배우 이정재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살짝 혹했어요. 아니고 동대문 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때 이제 주로 그 당시에 그 이제 자유당 정권이죠. 이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오늘날과 같은 기업형 주먹 조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활동 공간도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조직폭력배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보면 되겠고요. 이때부터를 대개 이제 이익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했다해서 정치 깡패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네. 발단으로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이정재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제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웬만한 어떤 조직폭력배나 정치 깡패하고는 아주 노는 물이 다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통령하고도 통하고요. 그 밑에 부통령, 여당 총재 이런 사람들하고 통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권력을 등에 업고 정계에서 놀던 이런 그 권력의 비호를 받고 월권도 많이 행사했고요. 정치판이 그때는 혼론되고 혼탁한 상태라서 정치 테러 같은 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그 정치 테러의 그 현장에서 뒤에서 배후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당시에 이제 이정재의 뒷배 중에 하나는 경무대 경찰서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역할을 하던 곽영주라는 인물,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지강이라는 네. 유명한 그 깡패 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천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그래서 이천 3인방 주로 뭉쳐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고향 후배 중에 보면은 이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마수라는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쓰리꾼 출신입니다. 쓰리꾼이? 아, 소매치기 쓰리꾼이라고 하는군요? 전문명으로 쓰리꾼. 줄을 잘 써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 미나도 극장이라는 게 원래 일제시대 때 있는 극장이 있었는데, 요거를 불알받아서 평화극장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영화산업에 뛰어들면서 영화계의 어떤 제왕으로 이렇게 군림하기도 했고요. 이제 1959년에 합죽이라는 김희갑 그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제 좀 영화 좀 출연하라고 뭐 가끔 부르는데 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 주먹을 써서 쉽게 말하면 더 전문용으로 하면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어머머머. 유명한 김희갑 린치 사건. 어머. 테러 사건. 네. 이렇게 이제 불렸죠. 그러다가 길게 갔으면 좋은데 드디어 이제 5.16이 일어납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5.16은 나름대로 혁명이라고 자기들이 일으키고 나서 뭔가 사회기강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심을 좀 잡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요 깡패들, 특히 정치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악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마음도 후련해지고 하겠죠. 네. 이정재 8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폭력 조직원들을 구속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건설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주도에 무슨 길을 내고 이런 데 끌고 가가지고 이른바 이제 정신 개조 교육을 시킵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걸 이제 배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을 개조 교육을 시키면서 사실 이제 거의 지리멸렬 됐었죠. 그럼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이정재파라든지 뭐 임화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정재 같은 정치 깡패는 본보기로 거리에서 조리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리돌림이라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목에다가 자기 이름을 걸고 현수막 같은 데다가 우리는 깡패입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이 조리돌림까지 시키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형까지 당했죠. 이정재는 본보기로 그러면 사형까지 나간 게 이제 이정재. 야, 그러니까 지금 또 기억을 가만히 돌이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야인 시대 그 정말 무서워하면서도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양손을 포박당하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그게 이제 조리돌림입니다. 그게 이제 조리돌림. 이 장면이 저도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데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5.16 군사 정권 이후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뭐 이정재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 명맥이 안 끊기고 3기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5.16이 계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민정이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면 이제 군사 통치 시대를 끝낸다. 이게 이제 민정 이항이거든요. 5.16 이후에 폭력배를 잡아들였던 게 조금 그 초법적인 길거리 가다가 뭐 폭력배라고 막 잡아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민정 이항을 하게 되면서 이런 폭력 조직원들을 결국은 대거 이제 석방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사회가 정상화됐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풀려난 조직원들이 작은 단위별로 이렇게 이제 범죄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주로 과거에는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됐던 조직들이 이른바 이제 전국구 형태를 띈 폭력 조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막 전라도, 경상도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양은이라는 사람의 양은이파가 있었고요. 들어봤어요. 양은이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태촌의 서방파, 이동재의 강조비파, 세계 폭력 조직을 흔히 3대 패밀리라고 불렀고요. 대체로 이제 이 시기를 3기 전국구 조폭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국구 조폭시대. 예. 야, 말이 벌써부터 웅장해졌는데 전국구 조폭시대까지 딱 들어서게 되면 그 전에는 뭐 낭만파, 이때는 맨주먹으로 싸웠다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과거에는 나름대로 정치 깡패 시대만 해도 이제 폭력배들 간에 선배면은 좀 선배 대접도 좀 해주고요. 사실은 두목이라면은 무조건 충성하고 따르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그 문화가 있었답니다. 이때 이제 그 전국구 조폭시대가 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요, 보통 그 조직의 보스가 있으면요, 그 밑에 이제 행동대장이라고 있는데 이 행동대장이 되게 이제 진짜 주먹입니다. 실세. 실세입니다. 네. 주먹입니다. 근데 이 행동대장이 머리가 굵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두목을 배신하고 더 전문용으로 쑤시고 칼로 쑤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직을 빼앗는 이런 이제 하극상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웬일이야. 사보이 호텔 사건 같은 이런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주먹계의 위계질서가 좀 무너졌다. 난장판이 된 것 같은데요? 집단 싸움이 막 벌어지고요. 패싸움이죠. 그 다음에 뭐 야구방망이, 파이퍼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사시미 칼. 야, 이렇게 얇은 거 굴곡 없이. 사시미 칼 이 등장한 게 바로 이때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군요. 아니 그럼 제가 막 어렸을 때 영화나 뭐 TV나 이런 데서 볼 때 막 누구랑 누구랑 붙는다면은 막 연장 들고 다 같이 으아 하고 달려 나가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여기 3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짚어주셨던 4기가 있다는 건 지금 이 난장판인 3기에서 더 발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기는 대체로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끝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나름대로 이제 조금 호황이 오던 1980년대. 이때는 이제 그 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유흥업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또. 이 유흥업소를 이제 이 조폭들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든지 보면은 사회에 이제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 사람은 어쨌든지 받으려고 하죠. 그죠. 은행에서 대출은 괜찮습니다. 네, 1금융권. 네, 괜찮아요. 1금융권 괜찮은데 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채가 생기면은 채권 채무관계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해결사 노릇을 이제 조폭이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슬롯머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전자게임인데 돈을 걸고 하는. 네, 뭔지 알아요. 조금 고급. 그 777! 이거 나오는 거, 그죠? 슬롯머신 사업이 이제 돈이 되거든요. 이런데 이제 진출하면서 이른바 이때부터를 기업가형 조폭시대다. 기업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조폭도 기업화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요게 우여곡절이 조금 있습니다. 1980년대에 당시 이제 대통령이 죽고 나서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이때 또 5.16대처럼 자기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집권의 정당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만하면 이제 또 잡을 게 조폭이잖아요. 사회학 청산 특별조치다 이렇게 해서 조폭들은 이제 대거 검거하고 악랄한 삼천교육대로 이제 이 조폭들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납작업들이 있었죠. 네. 납작업들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그때부터 이 강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흔히 말한 물 좋은 영동 이런 데가 되면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강남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이제 본격화된 시기. 그런데 이제 4기 조폭 시대가 신군부가 등장해서도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 1987년에 원래 이제 6.29 선언이 있었어요. 6.29 선언은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눌려있다가 민주화 바람 이런 게 이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조금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숨을 죽이고 있던 조폭들이 일제히 슬슬 이제 드러납니다. 그때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11.3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범죄와의 전쟁이다. 아, 범죄를 이때. 전쟁 차원에서 네. 이제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조폭들과 일망타진했습니다. 조폭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맞아 난리 났었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일망타진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세력들이 서서히 음성화되고 조금 지혜로 숨어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좋은 먹잇감인 요양업소 여기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또 일부는 자본이 모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합법으로 가장해서 어디 뭐 투자도 하고 이권사업에도 이렇게 진출하고 기업형일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서서히 조폭인지 저 사람이 기업하는 사람인지 그런 경계가 약간 애매한 네. 그런 이제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고리사채. 아. 절대 사채는 쓰지 마시고. 네, 명심할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인호라.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가면 뭐 샷시. 아. 굉장히 큰 이권이거든요. 네. 건설 현장. 그 다음에 이제 경매도 하나 좋은 거 받으면은 이게 이제 큰 건이잖아요. 이런 게 대개 이제 고전적 수법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기업을 이제 합병하는 경우도 있죠.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유망한 벤처 기업에 자금을 뒤에서 이제 좀 대주고 그 사장을 협박해서 아예 그냥 회사를 통째로 어머 인수예요? 인수가 아니고 날로 먹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 쌍방울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차명계좌 어? 차명계좌를 통해 가지고 35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네. 그런 이제 뉴스를 봤는데 네. 저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냥 조폭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조폭과 어떤 그 기업과 심지어는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권하고 연결되고 이런 게 굉장히 조금 모호해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는 게 이게 이제 되게 기업가인 조폭시대다. 그러니까요. 이 유착관계가 예. 진짜 그냥 대충 넘길 수는 없다. 예. 이런 수준까지 발전되어 가는 게 예. 지금의 이 시기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 돈 되는 것만 해. 얘네들 다 잘 살죠? 그럼요. 에, 다 부자죠? 돈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나쁜 짓이라고는 전부 다 골라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또 한때 어떤 검사가 조폭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분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때 등장한 단어 MZ조폭이에요. 조폭도 세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다른 인류가 나타났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많이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네. 경우도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 이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네. 싶은데 좋은 말로 하면은 굉장히 구김이 없다. 그렇죠. 또 나쁜 말로 하면은 당돌하다. 더 가면 이제 뭐 사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 표현하려니까.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대인데 저는 이 세대 변화가 당연한 과정이다 생각하고요. 맞아요. 다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이렇게 되니까 조폭 세대도 세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폭이 노는 양상이라든지 노는 물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르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너무 궁금해요. 전체 검거 인원 중에 한 75%가 MZ 세대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젊어요? 예예. 예. 그만큼 이제 세대 교체가 확 일어난다. 이걸 봐야 되죠. 조폭 수도 더 늘어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엔 좀 굵직굵직한 조폭이 있다면은 이 조폭 수가 이제 세분화되면서 사실은 경찰이 조폭을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장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잠재적 그쵸. 범죄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조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도 관리를 하고 검찰도 나름대로 암묵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 10년 내에 어떤 최다 수치 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3분의 1이 MZ조폭이다. 또 이런 자료도 나옵니다. MZ조폭들은요. 이권을 쫓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많이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바카라. 바카라? 불법 도박. 네네네네네.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는 정식 스포츠 토토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배당하기는 굉장히 높게 배당을 하고 베팅하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손가락만 몇 개 눌리면 베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이트를 이제 그 개설을 해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요걸 이제 다른 사람은 뭐 조금 따지만은 잃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에게 이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릴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주식 리딩방.
이거 이제 당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대부업. 돈 빌려주고. 고리사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장이 이제 대포 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통장 만들기 굉장히 힘들죠. 요즘 너무 까다롭죠. 대포 통장, 차도 대포차, 이 추적 안 당하는 차,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이제 국제범죄에서 많이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여기도 이제 MZ조폭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성매매 같은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는 데 따라서 이런 또 MZ세대의 조폭의 범죄도 변합니다. 대개 이제 이게 지능 범죄죠. 네네네. 옛날처럼 대개 이제 지능형, 기업형 그런 불법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데 왜 멀쩡하게 일어나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포인트들의 양상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MZ 조폭이 과거의 조폭들이랑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을 초월하기도 하고요. 파가 다르거나 경쟁 조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더라도 서로 이해관계만 맞으면은 서로 같이 뭐 이합집산하는 이런 또 나름대로 유연성을 봅니다. 옛날에는 파가 형성되면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과거는 지역 인맥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조폭의 조폭의 핵심인데, 그걸 토대로 이제 같이 사업을 하거나 뭐 이권을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직 간이라든지 지역 간의 경계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대개 이제 또래 모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요즘 뭐 SNS 하면 금방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조직하고 연계도 하고 광역화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특징이 나타납니다. 조직원들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전국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넓어져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연락수단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모여 이러면 뭐 SRT 타고 KTX 타면 금방 올 수도 있고요. 대신에 조금 이제 조직들이 뚱뚱하지 않고 조금 슬림화되고 그 다음에 소수 정리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리고 요즘에 또 워낙에 뭐 이런 방 뭐 저런 방 무슨 무슨 방이니 뭐 방이니 뭐 이러면서 엄청 화제가 되었었던 사건들도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요, 조폭 중개소 같은 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인력 소개소처럼 조폭 중개소? 사실은 어떤 나쁜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조폭 중개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나름대로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걸 이제 공급도 해주고요. 아니 근데 저 교수님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중개소가 있다는 거는 나 이런 데서 일해보고 싶어요라는 그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솔직히 도대체 얼마를 주길래? 그건 뭐 얼마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거가 이제 동기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게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저 할래요 하는 거구나. 또 웃기는 거는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조폭의 이제 뭐 계보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런 조폭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뭐 단합대하는 이런 사진을 개인 SNS 같은 데 이런 데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또 일거리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허세. 그렇게 하고 또 소셜미디어 자체가 어떤 쇠가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태그를 할 때 뭐 04년생 조폭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은 어느 정도 이제 익명성도 보장되고 또 언제든지 좀 문제가 되면 없앨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보스 중심으로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네. MZ 조폭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중성, 의리 거의 사라져가는. 그러면 뭐가 결국은 매개체가 될까요? 돈? 아 그렇습니다. 돈이면은 이제 모여들고요. 돈 되는 거면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이제 의식이 이제 팽배합니다. 돈 따라가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형님 동생 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수평적인. 또 옛날에는 되게 이제 큰 이제 이익이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두목이 이익을 분배합니다. 두두목 좀 제일 많이 주고 그다음에 행동 대장서 떼주고. 지금은요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식입니다. 많이 번 놈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 방식이 도입되어 있다는 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고. 결국은 이러다 보면은 모든 범죄가 조직과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무슨 파 일망타신. 맞아요. 뭐 이런 기사가 가끔 났습니다. 맞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조직이 이렇게 이제 형체가 뭐 이름을 붙였든 뭐 어쨌든 간에 계보가 이제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추춤하고 위축되는 그런 건전 효과가 있는데 요즘 같은 이런 MZ 소폭들은 하이테크화 하다 보니까 형체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냥
온라인상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범죄라는 게 대개 과거에는 어떤 지역에서 뭐 어떤 이권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맞아요. 너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하고 피해자를 다 일일이 특정해내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제 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조폭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IT에 굉장히 맞아요. 익숙해 있고 능합니다. 맞아요. 대개 이제 사이트 같은 것도 해외 사이트, 그 다음에 계정도 해외 계정을 이용을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이제 나중에 수사당국에서 검거를 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국내 계정이라든지 국내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수사 협조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정 안 되면은 압수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그런 이제 맹점이 있고요. 대개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I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최종적으로 범죄의 증거를 찾는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요. 그죠, 그죠. 돌리는 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다 흔적이 남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죠.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지르시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휴대폰을 한강물에 빠뜨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자기 쓰던 컴퓨터 한강물에 빨리 빠뜨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금 꿀팁이라고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MZ조폭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디지털 포렌식에 걸리지 않는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맞아 증거를 다 인멸하고 그렇게 해서 검거망을 굉장히 교묘하게 피한다. 그만큼 범죄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범죄를 추적하고 검거하기도 어렵다. 이게 이제 MZ세대의 조폭의 특징이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이 좀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모두 다 솔직히 나쁘기는 한데 근데 또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최악의 조폭 한 명만 꼽는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나라 조폭 중에서 보면 아주 파란만장 한 삶을 살다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개 이제 이 어둠의 세계에 이제 대부격이라 이렇게 불리는 김태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전국구 조폭 시대에 이른바 이제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이제 오비파와 함께 3대 패밀리로 유명했던 이 서방파 두목이 바로 이 김태천입니다. 네. 사실 이 김태천은 70년대 80년대 이 밤에 암흑과 이제 사실상 자기 손에 주무르다시피 하면서 밤의 황제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머. 다만 이제 인생의 절반인 34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진짜요? 네. 죄도 많고 한도 많은 인생을 살다 갔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인생의 절반을 감방에 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김태촌이 20살도 되기 전에 벌써 세 차례나 소년원을 들락거리고 어릴 때부터 경력이 화려했던 네. 그런 이제 사람인데 1975년에 전남 광주의 폭력 조직인 범호낭파의 네. 행동대장이 이제 됐습니다. 행동대장을 시작으로 폭력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는 정치권에도 좀 기웃거리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신민당 전당대회가 일어났는데 이 전당대회 때 강목 난동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전당대회 자체를 무산시킬 필요가 있었던 쪽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놨죠. 전당대회를 못하게 이제 그런 경력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거지를 이제 서울로 옮깁니다. 범호남파도 서울로 영역을 이렇게 이제 나발이를 이제 옮겼던 차인데 이 원래 이제 범호남파가 자기는 행동대장이고 두목은 오종천이라는 사람인데. 오종철을 쉽게 말하면 제껴버리고 그 밑에 있는 군수조직도 다 이제 장악하면서 이른바 이제 범서방파, 서방파 두목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의 연루가 되죠. 네. 아무리 뭐 이제 똘마니들 시키고 아래 것들 시킨다고 하지만은 수사를 하다 보면 위에까지 올라가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 유송도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이 죽였는데 그거를 이제 김태촌이가 교사를 했다. 이런 이제 범죄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원래 이제 서방파지만은 이름을 살짝 조금 바꿔가지고 신우회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이제 신우회를 구성했다는 또 혐의. 그다음에 그 뒤에 뭐 공문서를 위조를 교사했다는 얘기. 탤런트 근상우를 협박해 가지고 출연을 뭐 하지 마라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이제 사건.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구속되고 석방되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구속 정지가 돼 가지고 이제 출옥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이 폐가 한쪽 폐만 떼내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가수 출신 이영숙하고 늦게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그래서 또 한때 화제가 됐죠. 와, 뭐 이 주먹의 황제가 또 가수와 결혼했다. 이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또 한때는 또 뭐 개신교의 기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이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죠. 2013년 1월 5일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폐혈증으로 63세입니다. 정말 요즘 나이로 치면은 좀 그렇죠. 한창이죠. 네. 63세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장례식에 조직폭력배가 무려 한 500명 정도가 몰려와가지고 큰형님 가시는 날 대한민국의 암흑가의 황제 오야봉이 가시는 날이라고 해서 몰려드는 바람에 막 경찰이 비상대기를 하고 그런 이제 정말 전설 같은 사람이 이제 이 김태천이죠. 근데 김태천도 말년에는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선도강연도 다니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남긴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조폭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이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더라. 뭐 이런 이제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예. 예, 생각이. 많이 이제 죽을 때 되면 철이 좀 들었다고 해요. 네. 아 그러면 지금 또 탑 오브 탑으로 김태촌이라는 사람을 꼽아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뭐 김태촌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했지만 한때 그렇게 한따까리 했던 유명한 조직 폭력배들의 최신 근황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거든요. 그 기사에서 종진이파? 종진이파의 두목이었던 이종진의 구순잔치가 열려서 그 시대를 주름잡던 원로 조폭들이 다 모이고 그랬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도 혹시 이 기사 기억나세요? 아, 뉴스도 보고 봤는데 그 재밌는 거는 우리 똘마니들이 많이 왔다.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도 살아요, 참. 참 보면은 나쁜 일 한 사람들은 좀 적당히 살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순잔치가 이게 웬 말입니까? 저도 진짜 깜짝 놀랐었고 또 한때 이랬던 애가 야 지금은 뭐 하고 지낸다더라 라는 이런 얘기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결국은 나이는 이기는 수 있는 장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젊을 때 한 가닥 했던 사람들도 되게 이제 조용히 지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예. 근데 또 한 가지 문득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조직 폭력배들 있잖아요. 예. 뭐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치면 야쿠자 이런 게 있듯이 다른 나라 조직 폭력배랑 비교했었을 때 우리나라 조직 폭력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 조폭이라든지 조폭 문화에 가장 영향을 준 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일본 야쿠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까지 이제 널리 알려진 게 뭐냐 하면은 뭐 오야봉 꼬봉 아 맞아요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와바리 뭐 이런 거 다 이제 네. 그 야쿠자 문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깍두기 머리라고 하죠. 아주 짧은 머리 예. 검은 양복. 그다음에 이제 두목 만나면은 아주 그냥 폴더 인사 아 폴더 인사하고 까만 차 몰고 다니고 맞아요. 이런 그 조폭 문화들이 다 야쿠자한테 배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조직 폭력배는요 야쿠자 사마페 마피아 그런 것처럼 아주 그 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무보다는 문을 숭상하는 아주 이런 오랜 어떤 그런 선비 문화 이제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정부에서 툭하면은 이제 조폭 소탕 조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법 당국도 끈질기게 노력을 한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까지는 흉기는 쓰지만은 다른 나라처럼 총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그만큼 우리나라 어떤 총기 사용 규제라든지 시한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되죠. 다만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조폭들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런 국제범죄조직하고 연결을 해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마이라든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밀수 밀입국 무기밀매 이런 거를 결국은 이제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불안 요인,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차원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전착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 통틀어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하거든요. 저 예전에는 마약이라는 거를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 나이대도 어려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고 중학생들이 뭐 거의 뭐 많이 해봤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게 저도 요즘 사회 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최성준 교수님 모셔보고 대한민국 조폭의 계보 그리고 악랄했던 그 조직 보스들의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당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쫓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패거리는 역사 이래 있어 왔고요. 전 세계 어디든 항상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모이면은 이렇게 패거리가 생기고 이 패거리가 이익을 쫓다 보면은 범죄와 연관된 조폭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중매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나 조폭 가담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조폭을 미워하는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폭 좀 멋있어 보이고 뭐 의리도 있고 조금 뭐 화려해 보이고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돈도 벌고 멋지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조금 뭐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맞아요. 마지막 말로는 다 불행해지거든요. 우정도 없고요. 의리도 사실 없습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뭐 로맨스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렇지만 돈이 목적이고요. 돈만 되면은 두목이든 조직이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조폭 세계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직 폭력배로 인해서 국가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그 자체가 국가가 이제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도 이 조폭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알고 뭐 사람이 살다가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좀 해결할 수 있고 이러면 처벌이 조금 약해지고 이러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걸려서 그냥 깜빡 몇 면 한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도 괜찮으니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주셨던 뭐 제도적인 장치들 뭐 사법당국 같이 노력해서 범죄를 좀 근절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또 즐겁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도 이 시간 즐거웠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손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